S-OIL 울산 공장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OIL CEO는 즉각 사과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S-OIL 측이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해 사과했죠? 네, S-OIL 최고 경영자인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화재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유가족들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어 S-OIL은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보유 재고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석유 제품의 내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OIL은 작년 12월 무재해 1,000만 인실을 달성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성과를 냈지만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S-OIL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회사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생산 중단으로 입게 될 S-OIL의 손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고급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알킬레이션 공정은 물론이고 인접한 중진류 분해시설과 파라자일렌 일부 공정, 그리고 그와 연계된 폴리프로필렌 공정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생산이 중단된 해당 공정의 지난해 매출액은 7,460억 원입니다. 전체 매출의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S-OIL로서는 해당 시설을 복구해야 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생산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큼 대부분은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OIL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는 약 2조 3천억 원입니다. 백영찬 KB증권 연구원은 알킬레이트는 휘발유 첨가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석유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번 화재가 S-OIL의 단기 실적에는 부정적이지만 보험 가입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역시 기업 펀더멘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관련 보험사들의 부담이 우려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S-OIL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손해보험사의 손실 규모를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최대 100억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보험사들도 재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재계약 시 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